박수로 모십니다.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 나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함께 영광드리는 우리의 삶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로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15장에 대해서 길어서요.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지식으로 많이 있는 그런 쪽을 만들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등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농협 하나로 클럽이라고 그 인천에서는 농협의 그 뭐냐면은 하나로 클럽이 인천점이라고요. 중앙에서 운영하는 건데 농협의 지점은 작고 규모가 하나로 맡은 규모가 커요. 5층 규모인데 5층 규모 중에 저는 최근에 공학하다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다시 이제 지역을 이전하면서 15분 규모로 시작하다가 지금 이제 한 50분 규모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아무리 제가 계획을 하는다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들어도 사람을 고용하고 또 제가 판매하면서 또 생산하면서 또 모든 소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서 지금 시간을 뽑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뽑고 이런 것들이 좀 훨씬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기만 하는데 이번에 장관 이사님과 총무가 이제 갖고 있는 이금적 하락을 가지고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저를 쉬게 해준 바람에 다음에 다른 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목사님 1년 동안에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쉬고가 하게 되니까 목사님도 많이 힘드시겠다 하면서 목사님이 힘나시라고 앞에 드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저도 원래 성경교회 출신인데 인천수고교구 창립멤버로 와가지고 사실 성인집사 때는 목사님을 천사로 보고 저는 눈에서 지나가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은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노트가 배고픈 듯이 그때 배고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장로가 되고 그대로 보니까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또 이렇게 지켜 주셔서 그런 모두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좋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아들이 제 기사의 팀장하고 군인의 승진도 하고 이렇게 저도 일을 하게 되고 아빠님은 어머님이 이제 뭐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올해 100세 지난 3월에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모시면서 참 효도를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역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 한 구석에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도 방에 들어가고 저도 모르게 어머니하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한번 와서 한번 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아무리 효도를 끝나내고 부수었다 하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를 그남을 정말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29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자 어머니의 말씀이 믿음에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지만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문제 해결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확실히 다르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의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고 주장하는 성도들과 큰 다툼이 일어났다. 안디옥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들을 보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를 소집한다. 교회라고 해서 문제를 그대로만 넘길 수는 없다. 좋게 넘어 가져오만 해서도 안 된다. 한 사람의 독단이나 소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교회원 위는 아무로 성취하니 고량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그러나 함께 모여 이야기를 하되 그때 해결을 위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으로 말한다. 어떤 사람은 서로 전통으로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관례라고 소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위험하다. 절대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다. 모든 문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조합을 해석하면서 풀어야 한다. 그럴 때 오베엘의 기쁨이 되는 해결점을 찾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모든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다. 인생의 교육의 가족에게 교회의 문제와 성립은 함께 보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자. 그리하면 인생의 매 순간 된 자리에서 서게 된다. 네. 오늘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해결하자는 주의 말씀이 고맙습니다. 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모여서 의도한 문제점은 새로운 교회에 관한 것들이었죠. 새로 입교한 이방 신자들 가운데 할례 받지 않으면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작 때문에 이방 교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이들을 주장을 들은 베드로는 회중들에게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게 됐습니다. 15장 11절에 나오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방인의 구원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임을 회중들에게 알림으로 결론을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회 그 결론은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드는 뒤에 토의한 결과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재물과 두 번째는 음행을 죽인 것과 빛에 먹지 말고 음행을 금할 것을 금백하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합의한 결론은 바나바와 신라를 통해서 안디옥에 알리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탓이다 또는 무슨탓이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님들 교회하시고 말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진리가 진리로 생명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야지 결국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서로 이 대화 상승이라고 강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대화가 없으면 좀 답답해요. 제 어머님은 이제 건강하시다가 딱 두 달을 앓고 돌아가야 되는데 한 달은 그래도 직접 대화는 크게는 못해도 대화는 굉장히 소통이 됐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시지 않았고 근데 한 달은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참 대화가 없으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소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많이 느끼게 되었지만 그걸 통해서 형제들이 이 트립 올라가고 매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와서 병원에 와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학생인데 오지 말해도 그냥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대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거를 조금 더 대화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렇게 그 계기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대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점을 찾아야 그게 행복의 길인 것 같아요. 행복의 길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더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많이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지만 저는 1년 동안에 안식년을 신하시니 그렇게 지내오면서 사람이 참 갈등을 느끼는 것 같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싶고 또 자살하는 경우도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아픔이라는 것이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더 성숙해지고 성찰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 자리에 권목사님 앞에서 제가 1년 동안에 해왔던 것을 간략하게 성도들 앞에서 또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서 죄송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